최근 신흥국들이 세계 경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수출 강국으로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박람회 현장, 박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체 음주 측정 자판기입니다. 동전을 넣은 후 빨대를 꽂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 재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주 측정기 안에는 국내 자체 개발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센텍코리아는 국내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서 국내 경찰 장비의 90%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40여 개국 정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해 국내 우수 기업들과의 수출입 상담을 했습니다. 3.11地震災では福島の工場がやられまして、医療用具の認可を取らなきゃならないマッサージ機の工場がやられてしまいました。ついては主力商品の一つなので、技術的なレベルも高い韓国で医療用具を探してみたいと思って来ております。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우수 상품 박람회 G페어 2011이 열렸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많은 내외 귀빈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한 이 행사는 세계 시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879개 국내 업체의 제품들이 전시돼 41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우수 상품들이 국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